2021년형 신형 S클래스 S500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S350 모델 전체 PPF 시공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입고를 해주셨어요. 약 5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공되는 퀄리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트렁크에 있는 엠블럼 S500 엠블럼을 탈착을 했고요. 앞범퍼에 PPF 필름이 올려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필름이 다 붙여졌고 이제 마무리할 부분, 아랫부분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제 아가미 부분이에요. 뭐 아가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에어덕트긴 한데 좀 막혀있는 에어덕트죠. 이 안쪽 필름이 다 들어갔고요.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쭉 옆까지 필름이 싹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 따로 시공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판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현재 본네트 같은 경우는 필름이 지금 시공이 다 된 상태예요. PPF 필름이 올려진 본네트입니다. 그리고 끝 마감. 최대한 티나지 않게 마감이 되고요. 끝부분에 필름을 물기가 말랐을 때 완전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앞유리와 뒷유리는 유리 자체가 반사기가 있는 유리라서 이런 컬러감이 나오는데 측면 유리는 약간 예. 이런 차량들은 측면 유리 같은 경우 반사 필름으로 해주셔야지 조금 간지가 나요. 근데 조금 이게 아쉽네요. PPF라고 부르는 게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자동차 도장면, 이 표면을 보호하는 필름인데 우리가 신차를 구입하고 차량을 타면서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톤칩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옆차들이 문을 열면서 찍기도 하고 세차하면서 잔 스크래치 그리고 좁은 길을 지나갈 때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거에도 긁힐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광택 작업을 하게 되면은 차량의 도장면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스크래치를 없애고 상처를 없앨 수는 있지만 도장면이 깎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PPF 시공을 해놓으면은 쉽게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은 액정 보호 필름을 하죠. 그거와 동일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PPF 시공, 자동차 표면에 스크래치, 스톤칩, 상처 같은 거를 방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시공이 아닌가 싶어요. 앞범퍼 PPF 시공은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진다는 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뭐 본네트면 본네트, 앞범퍼면 앞범퍼 편집하지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공되는지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그것만 보셔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바쁘게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시공된 거를 못 찍었는데 도어 4개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S350D 모델 시공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모양이 네,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에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시공되었고 앞범퍼 시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을 재단해서 없앨 거고요. 앞범퍼 PPF 시공이 쭉 시공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 휀다 부위와 트렁크, 그 다음에 트렁크 아래쪽, 그 다음에 뒷범퍼 이렇게만 시공하면 전체 시공이 이제 끝납니다. 뒷범퍼에 PPF 필름이 올려졌고요. 지금 필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필름을 붙여주고 필요 없는 부위는 끝부위에 맞게 커팅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PPF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광빨이 뛰어나요. 지금 뒷범퍼에서 측면 도어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었는데
자, 이 광빨 보세요. 엄청납니다. 예, 와우. 유리 같아, 유리. 거울. 엠블럼 중에 가운데 벤츠 엠블럼 있죠? 삼각별 벤츠 엠블럼을 탈거를 하려면 밖에서 탈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내장재를 탈거하고 이 삼각별이 꼽혀있는 거를 안에서 밀어내가지고 탈거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밖에서 그냥 탈거하잖아요? 그러면 엠블럼이 금가거나 깨지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엠블럼 말고요. 유일하게 하나 탈거하는 게 주유구 커버예요. 주유구 커버 탈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유구를 열어서 주유구를 열고 주유구 안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네. 돼 있어요. 홈으로 알짜 이용하는데 이거를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킹을 했고요. 그다음 이쪽 안을 보시면은 이쪽 안을 살짝만 넣어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손을 바깥쪽으로 벌린 다음에 당겨주시면 커버를 당기면 끝. 아, 예. 아주 간단하죠? 커버는 이렇게 탈거합니다. 독일차, 아우디, 벤츠, BMW,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커버가 탈거가 돼요. 뒤 핸더에 PPF 필름이 올려졌고요. 필러, A필러 부분까지 이렇게 한 살로 적용해서 시공을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이걸 뭐 잘라서 시공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A필러까지 한 살로 시공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PPF 필름의 기본적인 기능, 모든 필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수가 되는 기능, 발수 기능과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기능, 어떤 PPF 필름이든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PPF 필름을 홍보를 할 때 우리 거 PPF 필름은 스크래치 복원이 돼, 초발수 돼, 이런 거는 장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필름이 다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반대편 듀엔더도 필름이 올려졌고요. 반대편 듀엔더는 주유구가 있죠. 주유구부터 첫 번째로 마감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여유있게 커팅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러, A필러까지 한 살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감은 전부 여유있게 커팅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츠 S500 롱바디 모델 오늘이 3일차 시공이고요. 전체 PPF 시공은 4일 소요가 됩니다. 오늘 지금 시공하고 있는 듀엔더 쪽만 시공이 되면 내일은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마감만 할 거예요. 마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마감을 제대로 해야 출고하고 나서 AS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고한 차량들 예를 들어서 10대가 출고했으면 AS가 한 대가 있을까 말까 거의 AS 확률이 뭐 0.5%도 안 되는 한번 출고되면은 AS가 아예 없는 그렇게 꼼꼼하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주분도 AS 받으러 오려면 귀찮고요. 저희도 다른 일 하는 중에 AS 하려면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일하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명 W223 신형 벤츠 S500 벤츠 S500 모델 포매틱이네요. 롱바디 포매틱 모델. 전체 PPF 시공이 지금 끝났습니다. PPF 시공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광빨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유리막 코팅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광빨은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 올라가는 피막 두께와 PPF 필름의 두께 차이가 엄청나요. 틀려요. PPF가 훨씬 두껍습니다. 투명한 필름 유리막보다 아마 100배 이상 두껍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광빨을 자랑하는 게 PPF예요. 자동차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광빨, 이게 PPF의 장점이고요. 현재 국내에 수많은 PPF 필름들이 많고요. 가격대도 고가 형성되어 있는 필름들이 많아요. 근데 출처가 없는 PPF 필름들이 마치 해외에서 엄청난 좋은 필름인 것 마냥 둔갑되어 있는 필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 차량을 PPF 시공을 할 때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시공점에 맡기시든 간에 필름의 출처, 어디 필름인지, 국산인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PPF 필름 어디 거예요? 아, 저희 거는 캐나다산입니다. 캐나다 어디 회사죠? 말을 못 해요. 이런 필름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어디 거예요? 독일 겁니다. 독일 어디 회사죠? 회사를 몰라요.
알고 보면 다 국산 제품인데 해외 제품인 것 마냥 이렇게 둔갑돼서 시공되는 필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된 나노피전 빅페 필름, 자, 이 필름은 저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조사는 미국 CCL 그룹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가 나노피전 필름 외에 국내에서 좀 유명하다는 필름들을 많이 다 써봤어요. 그리고 테스트 해봤는데 3개월, 6개월밖에 안 가요. 그 3개월, 6개월 후에 변색이 됩니다. 황변이 엄청 심하게 옵니다. 근데 그 필름들을 지금 보증을 10년 해준다, 7년 해준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공되어 있는 나노피전 PPF 필름은 국내에 수입돼서 시공된 지가 현재 약 8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8년 정도 시공하면서 변색, 황변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변색에 대한 보증을 7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손님들이 왔을 때 믿고 하게 하려고 그냥 일부러 막 7년, 10년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저희가 필름을 받아서 시공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면은 3개월, 길어야 6개월 변색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손님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국내 현재 이 프리미엄급으로 이렇게 둔갑되어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된 나노피전 PPF 필름은 저희가 1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정상가 640만원에서 할인해서 지금 현재 540만원에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차나 너무 큰 차가 아니고서는 다 동일하게 시공 가격을 받고 있고요.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PPF 필름을 전체 시공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PPF 필름을 관리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필름을 시공하고 나서 PPF 필름 전용 코팅제가 있습니다. 코팅제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PPF 시공을 하고 나가서 본인이 직접 셀프 세차를 하면서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관리제, PPF도 전용 관리제가 있어요. 관리제를 하면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PPF 시공을 맡기실 때 PPF 시공 후에 전체 PPF 시공 필름 위에 전용 코팅제를 시공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제까지 쓰시면 좋은데 굳이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노피전 PPF 필름은 관리제를 따로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진짜 차량을 아끼고 더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관리제를 쓰시면 또 나쁠 건 없어요. 브리지 코리아 1688-2516 무료 전화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문의 상담 예약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